자, 오늘은 뭐 어떤 거 배웠죠? 오늘 뭐 이런 뭐 처음에 일단 뭐 나가지 마라. 뭐 우리 이런 거 하자. 뭐 이런 거 조심해서라. 뭐 이런 거 하긴 했던 것 우리 같이 뭐뭐 하자 이런 거 배웠죠? 같은데. 예. 우리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냅시다라는 표현은 렛츠. Let's 잠깐만, 렛츠도 안 보였더라. 렛츠. 와, 재밌게 얘가. 아, 그래. Let's have fun. Let's have fun. 자, 오늘 할 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let's 뒤에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집어넣으면 우리 같이 뭐뭐 하자라는 표현입니다. 자, have fun의 뜻은 뭐뭐 하다라는 뜻이겠네요. have fun의 뜻은 재미있다? 재미있다. Let's have fun이 무슨 뜻이에요? 그럼 우리 재미있다가 되는 거예요? Have fun의 뜻이 재미있다라는 뜻이면 뭐 틀린 뜻은 아닌데요. Let's have fun 이 뜻이 뭐예요? 우리 재밌게 시간을 보내자. 우리 즐거운 시간을 가지자. 우리 재밌게 시간 보내자라는 뜻이니까 Have fun의 뜻은 재밌게 재밌게 시간을 보내다. 그렇지.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보내자. 이런 뜻이에요.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let's 뒤에 뭐뭐 하자라는 말이 오면 우리 같이 뭐뭐 하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즐거운 시간 보냅시다라는 표현은 Let's have fun. let's have fun. Let's have fun.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뭐 하지 말란 말이 나오네요. 밖에 나가지 마세요. Don't go outside. 오케이. Don't go outside. 자, don't 뒤에 뭐뭐 하다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이번에 뭐뭐 하지 마라가 마라. 됩니다. 오케이. outside는 무슨 뜻이에요? Outside. 밖에. 밖에, 밖으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영어로 뭐예요? Where? 오케이, where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go의 뜻은? 가다. 가다. 그러면 go outside의 뜻은? 밖으로 가다. 그러면 뭐뭐 하다라는 말 맞나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don't 뒤에 뭐뭐 하다가 오면 뭐뭐 하지 마세요가 됩니다. 그럼 밖에 나가라 하고 싶으면? 밖으로 나가세요 하고 싶으면? 밖으로 나가라. 밖에 나가세요. 뭐가 되지? 밖으로 나가십시오. 밖으로 나가십시오. 나가세요라는 표현. 일단은 돈체가 그건 일단은 그거 그좀 나가지 말라 그 일단 뭐 하지 마라 뭐 그런 거니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둘을 쓰면 될것 같긴 한데. 밖으로 나가세요라는 표현. 밖으로 나가세요. Outside구나. 그냥 둘다 뭉쳐도 되는 거였구나. 됐습니까? 밖에 나가세요. Go outside. 밖에 나가지 마세요. Don't go outside. 오케이, 고의 뜻이 뭐예요? 가다. 그건 무슨 시예요? 하다시.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들어있어요? 하다란 뜻을 가진 존나도 어디가 숨어있다고 하였습니다. 얘가 이렇게 안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지금? 주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할 때는, Don't. don't가 만들어지겠죠. don't는 뭐하고 뭐에 합친 말이에요? 두와 나를 합친 좋습니까? 거예요. 오케이. 밖에 나가세요. Go outside. 밖에 나가지 마세요. Don't go outside. 그렇지. Don't go outside. 오케이. 그 다음에 부탁하는 표현이네요. Please sit down. Please sit down. Please 써볼까요? 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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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자꾸
영어의 프로그래머 PL E A S E. Please sit down. 자, sit의 뜻은 뭐예요? Sit 앉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하다시죠. 자, please 뒤에 이번엔 please 뒤에 뭐뭐 하다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공손하게 부탁하는 표현이 됩니다. 네. 그냥 야 앉아. Sit down. 그렇죠. 됐습니까? 앉아라. 그냥 앉아라. 앉아라. 그냥 sit down 아니. 뭐 해보라고요. 앉아라. Sit down. Sit down. 앉아 주십시오. Please sit down. 됐습니까? 오케이. Please sit down. 계속해서. 플리즈. 조심해 주세요. 아, 이것도 또 기가 나냐. 머리가 더 얼어. 뭐지? 아씨 뭐더라. 뭐 그렇게 문장이 많지는 않았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 근데 왜 생각이 안 나지? 왜 생각이 안 나는 걸까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가 답을 생각해 봐야지. 왜 생각이 안 나는지. 제대로 안 해왔나? 아닌데 몸에서도 외웠는데. 뭐지? 오케이. 그 다음에 다 같이 뭐뭐 하자는 표현이에요. Let's go. 카드. 헤이, 두 개나 틀렸습니다. 다시 공부해 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심해 주십시오. Please be careful. Careful 써볼까요? C-A-R-E-F-U-L. Careful 뜻이 뭐예요? careful 조심하는 뭐 이런 무슨 시예요? 어떤 시요? 어떤을 뭐로 만들어줘야지 명령문데요? 어떻다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줄 때 쓰는 게 뭐예요? 비동사요. 네, 그럼 조심하지 마세요. Don't be careful. 그렇지. 그럼 우리 다 같이 조심하자. Let's be careful. 그렇지,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카드 놀이 하자. Let's go play card. Let's go play card. 왜 다시 공부하고 왔는데도 틀립니까? 아니, 내가 S를 발음 안 했네. Cards? 네. Let's go play cards? 이렇게? 어제만의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네. 그러면 Let's play card인데 그냥 왜 항상 고를 또 넣지? 고가 도대체 뭐가로 필요합니까? Play cards의 뜻은 카드 게임 하다. 무슨 시동어리예요? 하다 시동어리입니다. Let's 뒤에 뭘 집어넣으면 하다 시를 집어넣으면 하다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집어넣으면 우리 다 같이 뭐뭐 하자. 맞아. 카드 게임 하지 마세요. 카드 놀이 하지 마세요. Don't play cards. Don't play cards.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